안녕하세요. 땡큐베린의 엄마 오선자입니다. 저희 집에 둘째 땡큐고요. 첫째 베리가 일 가고 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동생을 2년 전에 입양했어요. 엄마들이 왜 애기들 잘 때 제일 예쁘다고. 근데 강아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잘 때 보면 너무 순수하고 귀여운 거예요. 제가 생일인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얘네가 집에 밤새 혼자 있는 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. 그래서 애견 펜션 가서 보냈는데요. 제 생일인지 땡큐베리 생일인지 모를 정도로. 베리가 지금 아토피랑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데 한 달에 거의 약값 6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. 1년 더 살아주는 것만으로도. 땡큐와 베리는 저의 가족입니다. 큐브펫.